그 구성 원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할 시간인데 달력 알죠? 달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세력 이건 모를 거예요. 그렇죠? 사주를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만세력입니다. 만세력. 옛날에는 책으로 된 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나와버렸어. 우리 스티브 잡스를 찬양해야 돼요. 이게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책으로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데 자 만세력이란 뭘까? 사주는요 60갑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갑이 뭔지 알죠? 이거 모르면 저기 수능시험을 안 봤거나 저기 취직 그 계약서를 안 써본 사람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백수라든가 알죠 이거? 을도 알죠? 여러분들 대부분 을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갑으로 계약서 쓴 적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을이지. 저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이 뒤를 잘 모를 거예요. 무기 경신 인캐 이걸 모를 겁니다. 그렇죠? 처음 보죠 이거는. 처음 볼 거예요. 이걸 이제 십천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꾸러기 수비대를 다 봤죠. 이거 그거 안 봤으면 세대 차이 좀 나는 거예요. 네, 똘기똥이가 나오는 그 재밌는 만화가 있었어요. 자, 축, 인묘, 묘, 우쭉쭉쭉해서 진성, 신유술, 해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 지금은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다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학문인데 갑자 이렇게 해서 갑자예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쭉 가요. 그게 끝이 나면은 또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어디부터 되지? 여기 술회지 이렇게 여기는 10개고 여기 12개잖아요 12지지 그렇게 해서 갑술부터 또 시작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요. 여기까지 하고 딱 끊기고 갑술 뭐 을해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하는데 이게 총 합치면은 2개 최소 공배수 해서 60갑자예요 이게 60갑자를 가지고 이제 논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갑자를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개하고 밑에 12개만 외우면 돼요. 이것만 외우면 끝나요. 뭐 한자 공부하려면 사주 공부하려면 한자 많이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22개 말고는 외울 게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모카토금수 정도 네, 그것만 외우면 끝이에요. 다 합치면 한 27개 되겠네. 근데 모카토금수는 공부 따로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세력은 뭐냐. 만세력은 60갑자로 표현한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갑오개혁, 갑신정변, 뭐 무오사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임진연에 일어난 왜란이라는 소리예요. 연도로 나와 있다고, 연도로. 올해는 뭐예요?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 내년에는 무술년이에요. 개해요, 개. 이게 이제 황금 금누렁이 금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노란 개를 뜻하는 그런 거예요. 뭐라고 또 포장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기해 이래서 이제 뭐 돼지 띠 해가 되는데 이런 60갑자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생년월일 시간 다 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주8.com을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이거 이 사이트 말고 어플에다가 만세력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만세력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하늘도합. 응? 하늘도합은 그런 것도 괜찮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강의실 돈 주고 쓰지 마시고, 제가 좀 여기 선생님 한 번 소개시켜드릴까 싶은데. 아, 그거는 이제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아, 지금 촬영 중이니까 좀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만 보는 동영상이긴 하지만은.
자, 이거를 쳐가지고 자기 생년월일 시간 음양력까지 구분을 하세요. 그걸 해서 넣고 한번 이렇게 뽑아보세요. 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사주 보기 뭐 이런 버튼이 있을 텐데 그걸 뽑으면은 네,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쵸? 나왔어요, 글자가? 그게 여러분들의 팔자다. 잠깐 줘볼래요? 네. 팔자 네? 아니에요. 노트, 아, 실은 말고. 아, 네, 아, 그런 신살은 지금 볼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구성 원리니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지. 자, 왜 사주 팔자냐? 왜? 사주예요, 사주. 아, 기준 숫자를 까먹었네. 안 써야지 그냥. 사주인데 이게 이제 연이고 월 일 시예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네 개죠. 네 개의 기둥 주자를 써요. 그래서 사주예요. 사주. 연월 일 시에 네 개의 기둥이다라고 해서 사주. 근데 왜 팔자예요? 글자가 여덟 개니까.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명식을 노트에 쓰세요. 뭐 생소하겠지만은 따라서 써야지 뭐. 내 그게 내 명이에요. 내 명. 이제 본인들은 본인의 명을 본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조금 공부가 깊어지니까,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부가 깊어지면요, 이 글자가 주는 기운을 내가 느껴요. 이거는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운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느껴야 돼요, 글자를 보고. 그렇게 해야만 사주를 더 고수가 될 수가 있는데, 더 잘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글자를 이해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뭐 생각을 잘 떠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운동선수들 이거 배우고 잘 못해요. 몸 쓰는 것만 잘하지 생각하고 이런 건 조금 뭐 그런 운동선수도 있겠지만은 느끼는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자. 이거를 만세력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은 뭐 무슨 연애 무슨 월에 무슨 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허균이라고 그 홍길동전 지은 사람 보면은 그분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사년에 나는 기사년에 병자월에 임신일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이 이런 명이구나 보이지. 이제 막 성격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아주 쉽게 풀으면 이런 거예요. 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숫자로 표현하니까 2017년 오늘이 9월이죠? 101, 뭐 지금 몇 시야? 한 13시? 뭐 한 10분 정도? 아니, 14시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한자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는 뭐, 이 갑 다음에 을이죠? 그러니까 본인보다 하루 늦게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을 되고, 여기 인이니까 그 다음에 묘. 을묘일에 태어난 거예요. 하루 늦게 태어난 사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순환을 한다. 순환을 하게 되고 이 위쪽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천간이라고 불러요. 천간.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그리고 여기는 지지라고 합니다. 땅을. 지지라고 얘기를 하고 천간하고 지지가 대충 이제 얘기하자면 천간은 뭐를 보냐면 성패를 봐요. 성패. 되냐 안 되냐. 성공이냐 실패냐. 성패. 제가 올해 이거를 하는데 될까요? 이걸 본다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뭐 큰 틀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는 뭐다? 길흉. 좋냐 안 좋냐를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아, 어떻게 본다는 거야? 네, 그건 이제 차차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사주 팔자라는 건 연월일시를 기본으로 해서 천간하고 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밑에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다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10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운. 대운. 그것도 쓰세요. 숫자하고 글자하고. 뭐 한 3개 정도만 쓰세요. 자기 나이 때 지나갈 때까지만.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 명은 이제 8단이에요. 8단이. 저는 6단이에요. 이게 1단인 사람도 있고 뭐 5단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나이죠. 여기 4단이잖아요. 4, 14, 24 이런 식으로 가죠. 그 숫자와 밑에 글자를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네. 자,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운이에요. 자, 사주, 우리는 사주 이 가지고 태어난 명 있죠, 명. 명.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어요. 여기, 저기 좀 집중하시죠. 예. 예. 숫자 네 가지 숫자 같잖아요. 예. 저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거. 0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보시면 돼요. 10, 20, 30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팔자는 타고난 내 명은 생년월일 시간은 뭐예요? 안 바뀐다. 그 사람 성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뭐 직업이나 이런 뭐 빈부 이런 건 어때요?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건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조건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쓰는 명함과 그 사람의 부와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그 사람 타고난 성향은 영원하다고. 순수한 사람이 뭐 찌든다고 해서 그 순수함을 잃을 것 같아요? 쉽게 잃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명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년월일 시간은. 이 기운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뭐가 변한다? 대운이 바뀌고 있거든요. 대운. 자, 이 팔자잖아요. 팔자. 팔자는요, 서로 이렇게 생극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지들끼리, 이 글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서로 기운들이 상생하고 있다고, 상극하고. 이게 막 힘의 요동을 치고 있어요. 힘들이 이렇게. 글자들이. 그건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저 정도 되면 보여요. 그 흐름들이. 자, 근데 이 판도를요, 얘네들 두 글자가 개입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버려요. 얘네들 두 글자가. 근데 8살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17세까지는 이 두 글자가 여기 개입을 해요. 근데 18세 때 되면은 이게 여기 또 개입을 해서 바꿔버리네. 사람의 운은 뭐다? 10년에 한 번씩 누구나 바뀐다. 그게 중요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연법에서도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 흐름이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흐름이 월에서 출발을 해요. 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게 가을로 흘러가느냐, 이제 여름에서 태어나서 봄, 겨울로 흘러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더라도 흐름이 달라요. 본인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남자는 이게 흐름이 다르다고, 대운수도 다르고, 8단위가 아닐 거라고요, 이 사람은. 한 2단이쯤 되나? 네. 그렇게 된다고요. 흐름이 다르고, 그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죠. 뭐, 남편이 이제 뭐 결혼을 했다던가, 가족이라던가, 뭐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인연을 맺고 끊고 평생 이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쵸? 이 대운의 흐름이 서로 너무 상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의 흐름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는 운의 흐름이 너무 나쁘네? 당연히 헤어지게 돼 있어요. 둘이 인연이 오래 가려면은 운의 흐름도 비슷해야 된다고. 차라리 내가 이 사람이 안 좋게 가면 나도 안 좋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둘이 추운 겨울날에 이불 속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 근데 내가 갑자기 운이 너무 좋아져. 막 사법고시 막 패스하고 막 검사되고. 근데 이 사람 운이 안 좋아지잖아요. 될 때까지 내조하고 버림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같이 좋아져야 된다. 네. 그래서 운의 흐름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10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뭐예요? 힘들 때 힘들다고 징징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날을 모르는데.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너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 사계절.
언젠가 한 번은 내 인생의 봄날은 와요. 근데 이제 공자처럼 죽고 나서 운이 들어온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분은 돌아가시고 여기 78세인가 뭐 하여튼 끝물에 관운이 들어와가지고 아 조금 한 20년만 더 잤으면 벼슬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아 저기 반고흐도 그런데요. 뭐 반고흐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막 대접 못 받고 하다가 죽고 나니까 그림이 막 위대한 사람이라고 죽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오래 사는 게 꼭 나쁘다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축소하면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기운이 10년 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름에 태어났는데 봄이 필요하다. 봄에 그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10개월은 가야 되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살은 넘어가야지 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크지가 않다. 사람 운은 1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성격도 바뀌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뀌겠죠.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짧게는 10년이지만 길게는 3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여름 뭐 봄 세 달, 여름 세 달, 가을 세 달 이러고 3개월씩이잖아요. 그게 이제 10년으로 풀면 30년이 되니까. 예, 기운이 이제 30년, 30년에서 60년을 가기도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본골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골. 여기에서 또 이제 금유화실론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년은 이건 이제 조상 조부모까지 얘기를 해요. 조부모의 자리다. 연주는 예, 연주는 조부모의 자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리고 월은 이거 이제 부모. 이건 이제 가족적인 거 다른 거 써볼까요? 여기는 국가. 네가 태어날 때 국가가 어땠냐고. 사회적인 흐름이 어땠냐고. 자, 월은 이거 이제 사회. 직업. 직업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냐고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냐고. 그게 이제 월이다. 일은 이제 나와 배우자예요. 나와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내 명을 보려면 뭘 위주로 봐야 된다? 일간을 위주로 봐야 돼요. 일간을.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십성이니 뭐니 하고 통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식궁이에요.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궁이 돼요. 자리. 자식. 네? 자식. 자녀, 자식, 개인적인 취미, 뭐 개인 뭐 성향, 개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명칭은 여기는 연이잖아요. 연의 천간이죠. 여기는 연간이라 그래요. 이 자리는 여기는 월간, 여기는 일간, 시간. 각각 글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여기는 연지가 되겠죠. 월지, 여기 일지, 시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꼽으라면은 일간과 월지예요. 일간과 월지. 당신이 뭘로 태어났느냐와 당신이 태어난 환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일간이 갑이에요. 갑. 그렇죠? 이거를 갑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배우게 되시면은. 자, 갑목인데 이거를 물상으로 대체를 하면은 느티나무, 나무와도 같다. 큰 나무 있죠. 잡초 이런 거 말고 꽃 이런 거 말고 큰 나무. 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언제? 여름에. 어떤 거예요? 가장 자라기 좋은 계절이죠. 환경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명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된 거예요? 꽃 피기 좋을 때니까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되는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직장생활 잘 맞겠어요? 힘들지. 예.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때려치고 싶지 마.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런 명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 또 오화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참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참는 게 잘 안 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명이 만약에 사주를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온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싶어서. 내가 내 개인 사업하고 싶거든. 개인적인 일 하고 싶거든. 어느 직장이라도 만족이 안 되거든. 왜 만족이 안 돼요? 윗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 왜 저 인간들은 저러지?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이 내재돼 있어요 이 명은.
여름에 꽃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무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을, 겨울에 태어났으면 어차피 죽은 나무잖아. 네, 참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이 잘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태어난 계절하고 뭘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미 거기에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자, 여름에 나무로 태어났는데 주변 글자들을 봐야겠죠. 주변 글자들이 막 이제 막 도끼도 엄청 많고, 이게 물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라고. 뭐 물이라고는 뭐 하나도 없어. 도끼만 많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잘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치고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주변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좋죠. 왜?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속은 불만이 가득한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대운이 개입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되는지가 보이는 거고, 거기 이제 세운 뭐 정유년, 무수년하고 이게 1년짜리 운들 있죠? 그게 이제 개입을 하면 그게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요. 세운, 그게 세운이다. 1년 단위로 바뀌는, 예, 올해 이제 정유년, 2017년. 그게 그 두 글자가 여기 개입을 하면은 사건, 사고가 돼요. 뭐 이사주는 올해 화두가 직장 때려치고 이제 못 해먹겠다, 뭐 못 참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올해 다 때려치는 해다. 예, 그게 아마 6, 7월 달 정도에 일어났을 겁니다. 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다니고 있어요? 참았어요 그거를? 참았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잘 참았네요. 아 근데 이제 네. 인성이 없어가지고, 예. 네. 수가 있으면 그만 때려쳤을 건데 수가 없어요 이사주에. 예, 수가 없으면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게 돼요. 그냥 달려야겠다 이게 돼요. 인성 있으면,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때려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내가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 서면은 때려쳤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못 때려친 거예요. 예. 뒤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인성 있으면 뒤가 생각이 에이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해야지 라고 그만둬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복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복이 돼 있다고. 그래서 월이 중요한 거예요. 월이, 월이 환경이라니까요. 월이. 그래서 사주가 왜 이렇게 맞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그 지구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게 태양과 달이에요. 그쵸? 태양과 달은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태양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햇빛 없으면 죽어요.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먹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정신병 달고 다녀요. 낮이 뭐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밤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굉장히 피폐해져요, 정신이. 적당량의 그런 기운은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구에 태양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달하고? 주변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양하고 달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오행의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성에서 주는 기운들을 지구에서는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태양하고 달밖에 없겠지만은 주고 있다고요.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순간에 어떤 기운을 받았느냐 이걸 봐요. 태어나서 네가 첫 숨을 들이셨을 때, 인간은 있잖아요, 독립된 개체가 되려면은 태어나서 자생이 가능해야 돼요.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그전에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지만은 떨어지는 순간에는 내가 숨을 쉬고 스스로 이렇게 심장이 뛰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해요? 때리잖아, 울리잖아. 왜? 숨 쉬라고. 숨 쉬면 울어요. 그 숨을 들여셨을 때 세상에 존재하던 기운들 중에서 어떤 거를 내 몸에 받아들여서 그걸 정착을 시켰냐고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 영혼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뱃속에 있을 땐 영혼이 없다. 난 그걸 딱 처음 보고, 아 이게 사주가 종교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발이 앞뒤가 아다리가 맞잖아요. 아다리. 그리고 서양에서도 어떤 학문이 있냐면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요. 점성술. 굉장히 잘 맞아요. 그거는 4분 단위에요. 4분. 사주는 2시간 단위인데 인묘, 뭐 인시, 묘시 뭐 이게 쭉 가잖아요. 그게 2시간 단위인데 이거는 4분 단위에요. 점성하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긴 또 이제 바이블 같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생년월일 시간 적어놔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공동적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행성의 그런 그 천문대에서 그걸 만들어요. 대한민국 천문대에서 만세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의 그 궤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운명이 정해진다는 게 서양이랑 공동적인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행성의 각도를 이렇게 막 차트라고 해서 각도를 막 이렇게 재가지고 흉각이니 길각이니 이게 들어오면 막 해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생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읽는다고 생극으로.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만 다르지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 가지고 운명을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인 걸 본다. 그리고 저기 구글에다가 이제 뭐 생년월일 시간에 이런 걸 이제 검색하다 보면 몇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계절에 따라서 건강이 다르다는 게 통계로 이미 나와 있고요. 통계로. 그리고 생년월일 시간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경찰이 되고 같은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가다가 만났나? 어떻게 만났는데 두 서로 출생지가 달라요 완전히. 근데 결혼했던 시기도 똑같고 신혼여행 했던 시기도 똑같고 심지어 금고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똑같고 같이 경찰인 것도 똑같아요. 서로 완벽하게 다른데. 그래서 저기 도플갱어가 아닌가 이러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말 무시를 못하겠죠.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 온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옛 선인들이 규칙을 밝히고, 세상의 규칙을 밝히고, 그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은 이제 나무는 자라고자 하는 기운이 있을 거고, 화는 퍼지고 뜨거운 기운이 있을 거고, 뭐 금은 이제 응축시키려고 하는 그 기운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그 쇳덩에 물이 맺히니까, 그리고 이 수는 이제 자학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 기운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화가 특출을 하니까 목화가 예, 참는 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폭발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런 성향이 있다. 그거를 잘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참기 물론 힘들겠지만은 예, 여기는 뭐 사주 대충 보니까 여름의 금이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영 자체가 예,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기운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원리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게 뭐냐면은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이 갑 목이라 그랬잖아요. 목화토금수에 대한 오행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행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오행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해요. 생과 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로 싸우고 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생극을 하는 만큼 나의 사회적인 모습도 드러나겠죠.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목으로 태어났는데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목생화라고 해요. 화를 밀어줘가지고 생이에요. 아니 나무가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이고 내가 화를 한다는 화가 있다는 거는 내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을 잘 하겠죠. 사회생활 할 때도 뭐다? 표현을 잘 하는 걸로 하겠죠.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참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말 못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건지,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발휘 되면 사업가가 돼요.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 이제 가는 시간, 그 쭉 있는 이제 시간마다 그렇게 갈 거고, 아마 9월 달 가면 조금 얕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10월 정도부터는 깊이 있게 갈 거예요. 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은 뭐 한 달이면 목은 끝나게 될 텐데 또 한 달 동안 내내 목으로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깊이 있게 좀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로 갔다가 한 단계 한층 밑으로 가서 또 넓이로 가고 또 한층 들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정이 될 거고 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되죠? 네, 이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글자를 외워와야 돼요. 천갑과 지지, 60갑자 글자 10개, 위에 10개랑 밑에 10개는 쓰는 건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하면 쓰는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을 써보세요 하면 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뭐 정을 써보세요 정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한자가 되게 쉬워요. 막 그 우리 국가에서 시험 보면 막 3급 함자 이런 게 아니니까 부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4개 5개 부수가? 획수가? 이거 쉽잖아요. 이것만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면은 아마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걸 보고 네. 토금수가 들어있는 건 어디서 뽑아내요? 아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만세력 피잖아요. 색깔이 글자 배경색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주 팔컴 사이트에서 본 배경 색이 있을 건데, 하얀색은 금이고, 초록색은 목이고, 빨간색은 화고, 검은색은 수, 그리고 노란색은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가 없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무가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미래를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네, 그냥 앞에 닥치면 해결하기 급하다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색깔? 옆에서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토가 없구나. 여기도 인성이 없고 여기도 인성이 없네. 인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인성. 인성이라고. 네, 인성. 아니 그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런 인성 말고, 예, 네, 여기 역학에서 얘기하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른 거예요. 네, 인성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인성이 없으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두각을 굉장히 빨리 나타내요. 그 가르치는 데 흡수를 바로 해가지고 보이거든요. 네, 본인은 가르치는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면 얘하고 바로. 막 능숙하게 한 10년 해온 것처럼 한다고. 그게 무인성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각은 빨리 나타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거기거든.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보여줬는데 거기야 계속.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단 밟아서 올라가잖아요. 무인성은 처음부터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그게 무인성의 특징이다. 네. 무인성. 근데 그거는 십성에 대한 얘기는 다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아니 어설프게 다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으로 쏠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차라리 얘가 인성도 쓰레기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돈이라도 많으면 된다고. 차라리 한쪽으로 쏠리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행 다 있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이 어설프게 돼서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대부분 글자 8개밖에 안 되잖아요. 22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구성은 조금 치우쳐서 8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원에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왔을 때 최고예요. 네. 그럼 글자 10개를 쓰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막 쏠렸는데 여기도 더 쏠리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네. 완전히 치우친 인생이 되는 거지. 다 버리고 아 난 돈 다 필요 없다고 막 이러고 공부나 한다거나. 네. 어느 정도 쏠린 구성을 갖고 있대, 그거를 상쇄해주는 운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런 사주들이 별로 없지. 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네. 서로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아, 태어난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오카토 금수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거를.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와야겠죠. 네. 아, 제가 그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딱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어요. 다음 시간에 오행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오행 하면서 십성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얘기할 거라고. 그럼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십성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제가 드라마 끊듯이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어 놨어요. 잘, 그 자이언트라는 드라마 예전에 봤는데 아주 잘 끊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최근에 봤거든요. 자이언트를. 아 자야 되는데 이거 보다가 막 날 새고 그랬어요. 막 이상하게 막 궁금할 때 끊기고 자꾸 그래가지고. 네, 커리큘럼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행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글자부터 외워보세요. 글자 하나 가진 오행이 다 달라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네, 간단하게 목화 토금수에 대한 얘기를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할 거는 일단 여기서 끊죠. 여기서 끊고.